그래서 여러분들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바로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고,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의 모든 선거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를 가지고 선거를 치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에 실시된 모든 공직선거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돌려서 만들어낸 숫자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이 기이하고 괴상망측한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는가? 누가 이런 기이하고 괴이한 선거 데이터를 만들도록 사주하고 교사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데이터를 만든 곳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선관위의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전산 담당 모든 관련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을 저는 의심하고 추정하는 겁니다. 예. 특히 제야 전문가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바로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모든 것을 심층 분석해 가지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동일하거나 비슷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조작값만 다르게 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바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후보별 총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사전득표수 더하기 당일 득표수가 총 득표수이기 때문에. 총 득표수는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많은 사람들은 그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그런 소위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이제 두 달이 됐습니다. 두 달이. 네. 오늘 송호근 씨가 정권 100일에 충문이라 해가지고 지금 60일이 지났고 40일만 지나면은 100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칼럼을 실었죠. 뭐이 송호근 씨도 나는 크게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예.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칼럼을 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예. 뭐 그냥 손끝으로 뭡니까? 화려한 필력을 자랑하지만 전혀 뭡니까? 예. 본질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뭡니까? 생각을 멈춘 사람인 거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 소위 상식과 공정의 가장 중요한 요체인 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그래도 예, 늦게나마 소설가 복거일 씨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죠. 예. 복거일 씨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통계적 근거고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물증이다. 통계적 근거는 선거법의학이라 불리는 학문이 제공한다. 통계학의 바탕을 두고서 선거 결과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선거법의학의 선거 부정이 있었음을 가리키면 그 다음 단계는 물증을 찾는 일이다. 지난 총선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선거 결과가 너무 이상해 통계학 기법들을 쓸 것도 없이 간단한 산수만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조선일보의 얼마 전에 지난달 2022년도 5월달 기사네요. 그 다음에 일찍이 이 문장을 거론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통계학회의 회장으로 계시는 박성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이죠.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 풀어줄 책임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에 대해 해명을 못할 겁니다. 예.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는 해명할 겁니다. 예. 무슨 형상복원 투표용지를 쓰기 때문에 구겼다가도 다 펼쳐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고 배춧잎 사전투표지의 이중 인쇄는 무슨 뭐 인쇄기를 뭐 돌리다가 뭐 다시 집어넣어가 발생했다. 이런 거짓말을 새파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거지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발생한 선거 데이터에 예, 괴물 같은 선거 데이터를 선거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여러분들 변화하겠습니까? 변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2020년 5월 4일에 나온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한참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논쟁이 가열될 때 박성현 교수 이야기 이렇습니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 당시는 상당히 뭡니까? 앞서가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78세가 되시던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를 주장했던 명지대학 물리학과의 박영아 교수입니다. 20대와 21대 총선의 사전관내와 당일투표의 각 정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가로축을 하고 빈도수를 세로축을 한 히스토그램이 우한결렬에서 나왔다. 각 정당을 색깔별로 표시했는데 보기도 편하다. 20대 총선 결과는 각 정당 후보와 이 투표율 차이가 플러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분포다. 그런데 21대 2020년 4.15 총선 결과 히스토그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남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그 투표율 차이가 10%가량 모두 높았고 정확하게 12.5%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반대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모두 12.5% 낮았다. 제3당이나 무소속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 투표자의 행위를 통계적으로 해석할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무슨 아무런 잡다한 일을 해봐야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예. 모든 일들은 본질과 핵심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지혜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을 듣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너무나 많은 지식인과 너무나 많은 정치인과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입을 다물기 때문에 미력 하나마 계속해서 객관적인 그런 증거물들을 확보해서 알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정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수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파송됐지만 가장 대한민국이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확산된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고 국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적 소명이 그동안 젊은 날부터 이렇게 숫자를 보는 것을 훈련을 받았고 그동안 두루두루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미력 하나만 계속해서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서 국민들이 각성되고 계몽돼서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악한 방법으로 진실과 사실을 덮기 위해서 노력했던 젊은 친구가 이준석입니다. 그와 동지애를 자랑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선거 부정 문제가 튀어나온 것을 마치 감시겸처럼 막았던 친구가 부산의 해운대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입니다. 두 사람을 옹이하듯이 여러분들 나이값을 못한 사람이 한기호 사무총장입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역사적 죄인으로 기록에 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승리한다고 봅니다. 세상 사회를 관통하는 것은 거짓이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인류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오래 만개한 꽃처럼 그렇게 활기를 치고 있지만 몇 달 못 가서 지금 이준석이 꺾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의 성상난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뭡니까? 이준석이 범한 재상은 대한민국의 공당에서 국민의힘당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은폐하고 그것을 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막았던 그 죄가는 그것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파란 젊은 친구가 사실과 진실을 덮는 데는 뭔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사악하지 않고 뭐가 사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덕 이와 같은 논의를 전개하는데 재야 전문가님이 크게 도움을 주셨고 동시에 그 아름다운 작품 같은 그래프는 신민디님이 다 제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실이 밝혀지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